대열 싱어송라이터입니다. 근데 저평가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 네, 오래됐죠. 저는 이제 입술이에요. 입술이 잘 쓰고 많이 썼는데. 아, 네. 헤어스타일 때문이 아닐까요? 이제 바꿀 때도 됐는데 이제 헤어스타일이 되게 안 바뀌어요. 되게 많이 나는 되게 많이 바뀐 건데. 똑같아요. 구렛나루인가요? 옆에 있는 게? 네가 보기엔 구렛나루 앞머리와 옆머리 사이머리 아니야. 그냥 사이머리라고. 바꾸면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? 저는 안 바꾸고 싶어요, 저는. 왜요? 왜냐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머리를 누군가 의해서 야, 너 머리 바꿔. 맞아. 내가 뭐 고등학교도 아니고 얘가. 아니, 중학교야? 아, 무슨 아, 연예인 되려고 어떻게 머리를 해야 돼? 그 머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? 솔직히 말하면 이 머리도 내가 진짜 100% 좋아하는 머리는 아니에요. 내가 진짜 좋아하는 머리는 단발머리예요. 나는 단발머리가 좋아. 안 바꾸는 게 낫겠다. HOT 때 길었던 그 머리가 내가 평생 제일 하고 싶었던 머리였어요. HOT 때 머리가. 너무 길대요, 사람들이. 그래서 난 나름대로 조금씩 잘라왔어. 1년에 한 번씩. 1년에 1cm씩 잘라서. 언젠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? 언젠가는. 언젠가는 가운데 앞머리랑 만나는 거예요, 이렇게. 근데 혹시 여기 혹시 점 되게 큰 거 있는 거 아니에요? 여기? 털난 점 있어요, 여기? 그런 거 아니죠? 이따 보여줄게. 없어. 이따가 내가 시원하게 보여줄게. 그리고 이 시대 남자 아이돌들은 거의 잘 안 하는데. 아, 요즘에 안 해요? 거의 많이 안 해요? 이런 스타일 잘 안 하고. 뭐예요? 딱 붙는 거 뭐 이렇게 찡 같은 거 많이 하는 거. 링기걸이 아직까지 이렇게 여러 개 하시는 남자 아이돌은 아직 유리지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귀걸이도 바꿀까요, 그럼? 아니, 머리도 바꿔, 귀걸이 바꿔. 아니, 성도 바꿔! 아니, 성도! 여자 할게요, 우리 여자분을. 여자분을 거예요. 아, 역시 바람이네. 내가 살고 싶은 거잖아. 우리는 락 정신이 남아있네. 아, 네. 그럼. 뭐라 그러기 싫은 거야. 아. 자, 락은 뭐예요? 정의를 내려주세요. 날 또 힘들게 만들어. 내 입에서 내가 락을 정리하라고? 아니, 그걸 레드제플린한테 물어보더라고. 예? 아, 왜요?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 같아요. 저희도 다 할게요. 저희도 다 하겠습니다.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. 락은 뭐다? 김종민? 락은 뭐다? 락은 반항이다. 반항이다. 효연 씨가 생각하기에는 락은 뭐다? 스피릿? 스피릿이다. 정신이다. 정신이다. 집중형. 락은 음악의 한 종류다. 그럴 수 있죠. 정신이형. 락은 강하다. 락은 강하다. 락은 젊음이다. 락은 파이팅이다. 오, 자, 오. 이제 무리준만 얘기하면 되죠. 락은 자, 형 얘기 시키려고 내가 다 했고 다 했잖아요. 형준씩 다 했다고. 다 했다고. 근데 너 씨, 무리준이 생각하는 락은 정의 내려주세요. 네. 락은 왜 힘들어? 락은 말하면 되잖아요. 무리준이 다 끝내버려요. 그래서 무리준에게 락이란? 나에겐 시련이었어. 시련이었어. 나에겐 시련이었어.